이거 하나만 알고 계세요. 저 보호막 이 시간부터 이 전에 가입했던 모든 침해 보험은 다 순 엉터리입니다. 엉터리.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2014년 예, 침해 보험 통계치에 의하면 5조 5천억을 판매를 했어요. 보험회사에서. 2014년 기준으로. 지금 7년 동안 지났으니까 5조가 뭐야? 한 10조는 뭐 이상 판매가 되는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5조 5천억을 신계약비로 이제 보험회사가 신계약을 했는데 보험금 지급받은 보험금 지급액은 얼마인지 아세요? 달랑 고작 500억밖에 안 돼요. 500억. 그러면은 5조 5천억에 500억이면 단 1%밖에 보험금 지급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 99%는 뭐였냐? 보험사에 배불리 해주는 셈이죠. 보험사에. 그러니까 이게 매우 큰 모순이 있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치매보험의 좀 발상을 좀 깼으면 좋겠어요. 여태까지 치매보험은 거의 다 중증치매. 정말 죽기보다 보장받기 힘든 중증치매. CDR 점수 3점. 그럴 때만 여태까지 전부 다 특이한 내용이 그렇게 되었고요. 가장 핵심이 뭐냐면 경미한, 미세한 예, 그런 치매에 대해서 CDR 점수 1점, 2점 요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진단금이 있는 보험회사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CDR 점수 1점 거의 다 뭐냐면 2점, 3점일 때만 홈쇼핑에도 자세히 보세요. 홈쇼핑이 요즘에 라이나 치매보험 많이 지금 문의를 하고 있거든요. 저도 이렇게 뭐 채널을 돌리다 보면 아 라이나 치매보험 정말 이거 진짜 대국민 사기극인데 정말 이걸 이렇게 판매해도 돼? 그래서 홈쇼핑에 많이 얘기가 나와요. 거기에 보면 뭐냐면 중증 치매로 인해서 매월 그 생활자금 100만원씩 언제? 죽을 때까지 죽기 사망 때까지 매월 생활자금 100만원씩 지급을 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조기 사망으로 인해서 사망을 했을 때는 최저 36회 이제 3년을 보장을 해준다. 뭐 유가족한테 생활자금을 주든 어디다 생활자금 주든 이렇게 해서 생활자금 준다고 그래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죠? 바로 CDR 점수 3점 중증 치매가 아니고요. 경미한 네 CDR 점수 1점일 때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1점, 2점. 근데 3점은 정말 보장받기 매우 힘들다. 그리고 요즘에 의료기술의 발달함에 따라 CDR 점수 1점, 경증, 네 경조치매 이럴 때 많이 진단을 받는데 여기서 중증도 CDR 점수 2점이죠. 좀 악화되면 중증도 2점 아니면 정말 심해서 중증 3점 이렇게 될 확률은 거의 다 없다고 하더라고요. 약물치료나 요즘에 의료기술의 발달함에 따라 좋은 의료기술이 많이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경증치매가 많지 CDR 점수 2점, 중증도, CDR 점수 3점, 중증 이렇게 될 확률은 매우 드문다는 거죠. 그래서 경증, 뭐 경도, 치매일 때 진단금을 많이 두는 그리고 보장이 많이 되는 이런 쪽으로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보험사에서 이런 상품들 잘 만들질 않아요. 왠지 아세요? 손해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근데 경증일 때 나온 상품이 어디 있죠? 라이나 생명, 또 하나 어디 있죠? 메리츠화재. 롯데에도 지금 판매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기존에 있었는데 지금 문 닫았는지 모르겠지만 경증 치매일 때 CDR 점수 1점 때 보장 금액이 많은 대로 가입을 하셔야 돼요. 2점, 3점 중요치가 않아요.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상품 설명서 및 약관 참조,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상품 판매 대리, 중개 업무 수행 관련 고지사항. 본인은 프라임에셋 보험 대리점 설계사로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 중개하는 보험 설계사이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 계약 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모집종사자 개인의 의견이며 계약 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